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칼리지델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한국에서 김양미 김정선 집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리윌 교회에서 김영옥 집사님, 우리 앤디 군 어머님이시고, 콜럼버스 교회에서 최신혜 집사님 오셨습니다. 좀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김범철 집사님의 동창분들이시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여성 세미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계셔 출타하셔서 그 자리가 너무 크다라고 느꼈는데, 또 이렇게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학교 시간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하늘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어제부터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고요. 잘 보면 2017년이고요 1517년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10월 21일인데 여기 날짜는 며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517년 10월 31일 날 베텐베르그 성당에, 그러니까 11월 1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별한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날입니다. 그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다 붙인 거냐면요. 그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독일인데요. 여기 보면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뭐 아우구스부르크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이 있고요. 비텐베르크는 어디냐 하면 독일의 수도,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시카고도 아니고 어디냐면 차 타고 갑니다. 감이 팍 오시죠? 네. 거기에 한 교회에다 갖다 뭘 붙였냐면 95개 조항을 붙인 거예요. 언제? 1517년 10월 31일 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종교개혁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루터가 그날 거기다가 이것을 붙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교회고 그 교회 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렇게 갖다 붙이는 일은요 누구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루터가 이것을 붙이기 6개월 전인 4월 달에 비텐버그 대학의 학장이었던 칼슈타트가 면죄부에 대한 얘기를 151가지나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누가 붙였냐면 파리 대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 전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허스도 했고 제롬도 했어요.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루터만 이 얘기를 그날 딱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했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붙었는데 왜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 루터가 그것을 라틴어로 붙였죠.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많이 팔았거든요. 인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은 일으킨 사람은 루터가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하셨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그 이제 그 성문 교회 그 정문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뭘 보여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예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만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이미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탈리아가 어디냐면 아니요 여기거든요. 독일은 이 위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프스 한 마리 여기 있는데 넘어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갔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 대신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요건이 있었냐면 이 유럽과 여기에 있는 아시아가 만나는 일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기본 바탕이 농업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에서 상업으로 산업체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이유였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도덕적인 문제였는데요. 이 면죄부가 남용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도 있었고요. 신부들이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 교황 바오로 3세에게 우리가 도덕적 타락을 정화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면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가톨릭에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면 이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그 이제 성례가 있어요. 세례가 있고요. 성체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성만찬이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고해성사의 핵심은 사제가 죄를 사해주고 지옥의 형벌을 제거해 주는 게 있는데 고해성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회가 있고 사제에게 고백을 하면 보속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느끼면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뭘 하냐면 보속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제 보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보속을 하면 그 대가로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뭘 하냐면 기도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십자가 전쟁도 참여해야 되고 많이 있었는데요. 보석을 하려면 힘들고 시간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보석 중에 돈으로 보석을 대신하는 게 나온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 주면 끝나니까. 그리고 교회도 좋았어요. 왜?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뭘 지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 큰 거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됐죠.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고요. 이 루터는 천성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어떻게 살았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골이 될 때까지 금욕생활을 했대요. 추운 겨울에도 수도원에서 불을 떼지 않고 뜬 눈으로 세우면서 새우잠을 잤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갔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 비텐버그 성당에 갖다 걸었을 때 면죄부를 공격한 게 아니었대요. 남용을 지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화선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다시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야기가 복음인데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으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요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만 있냐면 복음에만 있어요. 철학도 경제도 돈도 어떠한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금은 변화시키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보면 복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성취시킨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셨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의를 충족시키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게 어디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는
영어로 하면 from 하고 to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약하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믿음 앞에 믿음도 뒤에 믿음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 악에서 악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식으로 믿음에서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종합할게요.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에는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뭐 하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록된 바라고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구약 얘기일까요? 신약 얘기일까요? 아, 이건 대답을 잘 하셔야죠.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어딥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어디 나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누가 깨달았어요? 제일 먼저 하박국이 깨닫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쓴 누가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그걸 누가 깨닫고 말틴 루터가 깨닫고 오늘 누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누가 깨달았다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깨닫고 확신했고요. 사도 바울도 깨닫고 확신했고요. 말틴 루터도 깨닫고 확신했고요. 오늘 2017년 누구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뭔가?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 오케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 배경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떴어요. 그리고 유다를 와서 공격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요. 망하기 전에 유다는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국제적으로 위험하고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도덕적으로 보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박국 1장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요? 왜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고 답답하지? 나도 답답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오겠다고 얘기하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악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누구?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좀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 지금 유다 백성이 악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더 악하고 못된 놈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요?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연하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쫄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어떻게 응답하실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요, 답답하지?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이제 보여주는 걸 너는 말로 하지 말고요, 잘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라고요?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엄마가 아기를 베고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누구의 종말입니까?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질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박국이요, 지금 뭐만 보는 거냐면요,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됐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라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신대요? 바벨론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 멸망시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뭘 보여주셨겠습니까? 뭘 봤길래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한 때가 있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모세 오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백성들이 나랑 잘 살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이방 땅에 흩어졌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실 겁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가 나오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벨론 얘기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세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망하고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뭘 붙잡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인용되냐면요, 세 번 인용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러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다 누가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하박국이 확신한 그 말씀을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걸 누가 확신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확신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기 2017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1장 17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에 관련돼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약속한 걸 지키는 것, 받을 만한 걸 주는 것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는요, 의가 뭐냐면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주는 게 의예요.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받을 몫은 뭐예요? 죽음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거 받고 우리는 우리 거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것까지 대신 받은 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뭐 엉뚱한 소리를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신명기 6장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얘기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하박국이 믿었던 믿음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것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면 끝납니까?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그 당시 가톨릭의 생각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덕과 인간의 선행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은혜와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서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성경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100%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플러스 우리가 하는 것 하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성취를 뭐하면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게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을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물론 되겠지만 무엇을 믿는가가 필요하거든요.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의로 받고 믿을 때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데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원래 히브리언이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고요. 핍박을 무지무지 많이 당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차라리 다시 옛날로 믿은 대로 돌아가는 게 더 살기 좋겠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뭐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 세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충족시키신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믿었으면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뭐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한번 예. 여러분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고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단번에 회복된 게 아니고요.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회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절교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오직 믿음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과 의인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믿고 사니까 의지하고 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요 나라가 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성취된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 성취된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말틴 루터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주장한 게 뭐냐면 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교만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약속이 보이고 소망이 보일 때 나도 모르는 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내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나라의 절망적인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틴 루터가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교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2017년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여러분,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하박국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고 말틴 루터가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직도 믿을 게 많고 신뢰할 게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